우리? 그러면 네. 이거를 보면서 언니가 설명을 해줄게. 요쯤이거든? 그래. 지금 요기쯤인데 우리가 요기 정도 가야 돼. 지금 가는 데가 우리가 스파를 받으러 갈 거거든. 스파? 스파? 고고씽? 가볼까? 아 스파도 있으면 가고 싶긴 한데. 아 제이랑 보니까 약간 좀 너무 멀어 것 같은데? 아 진짜 약간 좀 마음이 가기는 해요. 왔어 왔어 지금 보니까. 가기는 한데 좀 끝까지 한번 보고. 예, 예. 7일 또 한번 가보자. 그래요. 갑시다. 이거 타면 되겠다. 택시. 체크. 택시가 너무 짧아서. 제 제일 싼 차잖아요. 제 네, 기본 요금 300원. 300원. 맞아요. 맞아요. 달리나 머드 스타 플리즈. 그래서 학교보다 좀 재밌다 그지? 응. 오, 예쁘다. 근데 뭔가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. 그리고 오히려 막 되게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좋은 느낌이 있어요. 너무 귀엽죠? 귀엽죠? 한 5년 있다가 오면 진짜 다른 모습일 것 같아, 그렇지 않나요? 네. 발달하면 좋은 점도 있고 좀 안 좋은 점도 있고. 그러니까 이런 매력은 다 없어지겠지. 어디서 봤나? 응. 왔다. 도착! 갈리나. 너무 예쁘다. 되게 전통적인 느낌인데? 응. 어, 뭐야? 욕조예요, 이게? 야외 할 수 있는 풍물 넣어갖고 담그는 거네. 진짜 덥겠다, 야외에서 스파하면. 그쵸? 근데 생각보다 별로. 왜냐면 저기가 이렇게 다 나무로 다 가려져 있어서. 네. 해변가라 시원하고 네. 바람 불어서 바뀌요. 아예 바뀐데? 아 여기 하고 계신다. 오 황금색인데? 저는 뭐드라 그래가지고 까만색인 줄 알았어. 우와 우리 이제 그냥 들어가면 되나? 뭔가? 들어가면 되나? 예. 여기 그냥 들어가 있어도 되나? 진짜 많이 채워준다. 애들이 여기 약간 가족 타고 들어가면 네, 가족이면 딱 좋아. 뭐 여기서 봐도 물이 딱 좋아 보이지 않아요? 뭐가? 응.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시원함이 되게 느껴져서 오히려.